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로투데이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늘 퇴임식을 갖고 42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났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몸은 떠나지만 멀리서 옛 동지를 바라보겠다는 말로 42년 입었던 법복을 벗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대표이자 전국 3천여 판사들의 수장, 대법원장 직을 떠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표정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다소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에게 있어서 법관의 직은 실로 제 인생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올해로 69년이 된 사법 헌정사의 3분의 2에 가까운 기간을 사법부에 몸담아 애환을 같이해온 산 목격자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대법원장 6년, 평생 법관제 도입이나 대법원 전원 합의체 강화, 1, 2심의 사실심 내실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 등은 양 대법원장의 공으로 평가받습니다. 반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대표되는 대법원장 권한 비대화 문제나 사법부 위계화, 관료화 문제 등은 양 대법원장의 과로 지적됩니다. 이 모든 공과 과에 대해 양 대법원장은 후일의 평가에 맡기겠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로 법원에 따가운 시선이 쏟아질 때에는 공든탑이 무너지는 듯한 허탈감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공과에 대해서는 후일의 평가가 있겠지만 법관으로서의 마지막 발언, 양 대법원장은 후배 법관들에게 사법부 독립과 국민 신뢰를 여러 차례 당부했습니다. 10분 남짓한 퇴임사에서 신뢰라는 단어를 9번이나 말했습니다. 저는 오랜 법관 생활에서 국민의 신뢰야말로 사법부의 유일한 존립 기반임을 확신하고 있었고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은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니 양승태 대법원장은 고목소리 들으려면이라는 시를 인용하며 오래되었다고 다 고목은 아닌 모양이다. 향기 품은 고목 같은 법관으로 남고 싶다는 말로 퇴임사를 마쳤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제 몸은 떠나지만 멀리서 옛 동지를 바라보며 법관 가족 여러분과 마음을 같이 하겠다는 말로 42년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떠난 자리,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임기는 25일부터 시작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